제시의 쇼터뷰 SBS 연예대상 후보 특집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만날 분 대상 후보는 나의 썸남 뭐? 썸남 뭐? 뭐야 이거? 나도 약간 종국이 오빠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나의 썸남 종국이 오빠입니다. 오케이. 아, 나 이거 왜 못 봐? 아니 정말 소문으로만 듣던 제시의 쇼터뷰를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이 콘텐츠가 되게 유명해요, 사실. 저도 이런 걸 잘 찾아보지 않는 사람인데 이걸 알 정도면 굉장히 성공한 예, 진짜로. 역시. 아니 왜냐면 이 PD가 또 제가 예능에 재능이 없다고 제가 그만하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진짜로. 아, 다들 이분한테 뭐라고 해? 예능 PD로 재능이 없는 것 같으니 진지하게. 오빠 되게. 한재라 너는 정말 좋은 아이인데. 왜 러닝맨 사람들 다 이래? 여기 뭐 그것이 알고 싶다나 이런 쪽으로 좀 가봐라. 충고를 했었는데 어떻게 이걸로 돌아왔는데 이게 이렇게 잘 됐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기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 너무. 그리고 더 신선한 게 이 프로그램이 7분에서 10분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또 이렇게 너무 긴 컨텐츠니까 no, we don't want. 짧게. We don't want. 사람들이 딱 포인트만 잡아줘.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짧고 very just f***ing get to the point. Do you 그러니까요. understand? f***ing 해도 돼요. 오빠 여기 가지가지 다 해요. 아, 가지가지. 근데 오빠 알죠? 어머님이 저를 되게 좋아하셔. 아, 알아, 맞아. 근데 진심 좋아해요? 아, 진짜 좋아하셔. 그럼. 거짓말, 우리 어머니도 거짓말하는 스타일 아니지. 아직 완전 연예인은 아니라서. 거짓말 잘 못해. 시작을 할 건데, 그 질문부터 물어볼까요? 네. 오케이, 일단은, 오빠 이상형이 뭐예요? 내 이상형? 어릴 때는 조금 이 뭐 약간 통통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을 좋아했었는데 어 약간 두껍 thick 아 약간 예스 엉덩이 빵빵하고 아니 아니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중에서 너무 많은 스타일보단 예를 들어 누구를 한 명 선택할 때 아유 제시 어우 제시는 뭐 완벽하죠 그래서 이상이 뭐냐고요 이상형 원래 그랬는데 지금은 솔직히 아 이게 외모보다는 좀 사실 이제 마음이 잘 맞고 뭐 대화도 잘 되고 좀 그치, 그런 휴머가 비슷해야 그렇지. 되지 약간 그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약간 뭐 누구랑 만나는 사람 있어요? 지금 전혀 없어요 일도 없어? 일도 없어요 관심도 그러니까, 일도 그러니까 뭐 없어?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누구를 찾고 이런 게 좀 이제는 좀 눈치도 좀 보이고 맞아, 그러니까 맞아. 사실 누구한테 막 소개시켜줘 뭐 자리를 만드는 이건 죽어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돼? 네, 그냥 이렇게 그래 너무 인위적이야 그런 거는 그렇죠 그렇죠 이번 막 네. 첫 만남에서 막 점녁 먹고 그럼요 아 뭐 하세요? 아 그러니까 오 마이 갓! 소개받고 나면 애프터를 꼭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슨 애프터? 살면서 그러니까 애플 나중이니까 아 그래 그게 아니고 몇 세 뭐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저는 그 이후로 소개팅은 이제 딱 인생에 한 번 해봤는데 그 이후로 절대 예, 안 해. 별로였어요? 아, 그 상대가? 아 상대 별로진 않았어요. 아... 워낙 저 이제 상대가 적극적이면 또 이렇게 근데 이제 그쪽이 되게 적극적이어서 잘 좋았어요. 예. 아 그럼 왜 만나지? 그럼 왜? 아 옛날에. Running Man vs Muse. Running Man vs Muse. 와 이게 좀 그렇다고 왜냐면 어머님도 들어가셔 있잖아 밸런스 게임 같은 거구나 와 이거 좀 어렵다 이게 약간 그런 거잖아 나한테는 뭐 예를 들어 제시의 쇼터뷰 아니면 함부로 언니 아니지 너무 다른 거지 그거는 아니 아니 결정을 해야 돼 미우새랑 언니면 너무 다른 거야 같지 않아? 그러면 나는 쇼터뷰 왜냐면 환불 원정대 끝났어 똑똑하네 제시 그래서 오빠는 뭐예요? 러닝맨 vs 나는 뮤세. 솔직히 아직은 그래도 러닝맨이지 않아 really? 와우 미우세. 의리 미우새는 물론 감사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또 처음부터 또 오랫동안 10년이 됐거든요 사실 10년이 어렵잖아 10년이라는 거. 솔직히 러닝맨에서 나온 중에 멤버 중에 제일 기억이 남는 사람 누구였어요? 아 게스트로? 제시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니? 욕을 그렇게 하고 하는데 어? 아 근데 내게 제일 시원시원했죠 그럼 그럼 맞아 네게 제일 시원시원해 그쵸? 그럼 진짜 뭐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당연하지 제시는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시라서 웃긴 거야 사실 정말 생방만 안 하면 돼 제시한테 오늘 생방하고 왔어요 진짜 진짜로? 쌍욕 자동차 아 쌍용 자동차 아이씨 이거 이렇게 결혼 vs 운동 결혼 vs 운동 아유 이게 어떻게 근데 이걸 사실 이제 런닝맨에서 비슷하게 이걸 했어가지고
어, 했지. 결혼 운동을 해가지고 내가 운동을 뽑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저 커뮤니티에서 좀 그럼 결혼을 해요. 커뮤니티에서 좀 운동하는 사람들 되게 좋아하고. 오 마이 갓, that's so funny. 아, 그 생각을 해보니까 또 이제 결혼을 하긴 해야 되니까. 근데 봐봐, 오빠 만약에 결혼을 했어. Now, 결혼했어, 여자랑. 근데 she 임신해. 어. 임신하잖아. 어? 근데 she needs you. 어. By her side. 어? 같이 곁에 막 힘들고 그럼. 해. 어, 그럼. 근데 오빠가 운동을 포기해라 해야 아, 돼, 잠깐만. 그, 아, 포기해야 돼, 그때는. 오. 나 그런 생각을 안 그래도 고민을 했는데 사실 헬스장을 뭐 진짜 빨리 갔다 올게. 뭐 이것도 좋지만 그 순간에 또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 방 하나를 헬스장으로 만들어 볼까.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그건 병이야. 아니, 병이 아니고 완전히 해소는 안 되지만 뭐 한 3대 운동이라고 있어. 그럼 뭐 3개 정도만 세팅을 해놓고 그걸로 이제 후딱 들어가서 하고 뭐 급하면 나와서 애를 봐도 되니까. 오빠 궁금한 거 있어요? 오빠가 여자를 사귀면서 운동 때문에 헤어진 거 있어요? 아무래도 그게 원인이 된 경우가 있죠. 진짜? 아 있어 있어. 처음에는 늘 이제 너무 패턴이 똑같은 게 처음에는 운동 열심히 하고 성실한 게 너무 좋아서 나를 이제 좋아해요 다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너무하다 라는 걸로 가면서 근데 나 뭔지 알아. 그걸 이제 좀 싫어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제가 이제 중간에 잠깐 텀이 나면 사실 그때 이제 여자친구를 봐야 되는데 거짓말하고 운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아니 거짓말을 하고 아니 이게 되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신데 거짓말하고 술 먹으러 간 적 있잖아요 남자들이 살다 보면 그러니까 막간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촬영이 이제 와, 3시에 끝나는데 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결국 이제 운동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거 다 장난해 지금? 해봐 뭐 해보고 말이야. 아, 써 뭐. 운동 vs Jesse what the 아 이거 아 그냥 해요. 아 그냥 해. 제시랑 같이 운동으로 할게요. 제시랑 같이 운동으로 할게요. 센스 이거 아이도 뭐 센스가. 근데 내가 알기로는 오빠랑 운동을 하면 정말 싫어진대요 이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연애 대상 인터뷰인데 이제 그래요.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요. 예. 벌써요? 오케이 일단은 오빠가 대상 후보예요 지금. 후보. 오빠를 강력하게 대상 후보를 뽑았어요. 나를? Everyone picked you. 어때요?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한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이유는 제가 좀 오래 했잖아요 사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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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오빠 야, 여기서 겸손 안 해도 겸손이 돼.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봤더라도 사실 이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이 아니거든. 그래서 조금 좀 부담.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고 그래서 하지. 좋아요? 아니, 결론은... 아 좋긴 하지 그래도 기분이 그래도 많은 그게 사람들이 끝이야.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예상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아 그래도 내가 아 그래도 열심히 했구나. 근데 나 이제 인터뷰 다 했잖아. 나는 종국 오빠가 받을 것 같아. 그러지 마. 이래서 못 받으면 진짜 되게 아니 왜냐면 봐봐 재석 오빠는 MBC에 받아. 아 그리고 작년에 받았잖아. 고생은 내가 많이 했지. 그래. 그러니까 결론은 오빠가 이길 것 같아요. 아유, 그래서 좋냐? 그래서 좋냐? 아, 그래서 뭐, 좋냐고요? 이게 뭐 콘텐츠에 있는 거예요? 좋냐? 없어! 좋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솔직히 누가 받을 거예요? 뭐 오래 했으니까 나 주면 좋고. 근데 받을 거야, 나를 믿어. 결론은 오빠가 이긴다는 거지. 오케이, 아니, 그렇게 끝날 수 아니, 내가 이긴다기보다는 뭐 주면 좋지. 그치? 나는 뭐 안 받나? 참. 제시 올해 무조건 받을 것 같은데? 연예대상 후보도 있어. 어디요? 여기. 아니 주실 거예요. 제시야 내가 볼 때 너 받는다니까. 뭐? 아 베스트 엔터테이너 상이나? 그런 캐러고리가 있어요? 베스트 엔터테이너? 있지. 야 그럼 나지. 뉴스타 상. 뭐 뉴스타 상은? 아니 뭐 예능으로 네가 또 뉴스타 올해 약간 아 베스트 엔터테이너를 받고 싶다? 사람들이 오빠 보고 SBS에 20살 아들이래요. 오, 20년. 일단은 런닝맨. 런닝맨 미우새끼. 미우새끼. 괜찮아. 미우새끼. 미우새. 알아들으면 되지 뭐. 오늘
배송 아, 까지 you have 너무 많아. 얼마 전에 또 저 트로신이 떴다 해 또 잠깐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MC를 또 지금 예 대세네 대세. 저는 이제 뭐 SBS 분들이 제가 이제 자리를 잡는 데까지 엑스맨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했던 이제 제가 이제 섭외가 왔을 때 대본 그거 이제 뭐 그런 것도 안 보고 그냥 아 이런 걸 뭐하러 갖고 왔어 그냥 무조건 하는 거지라고 제가. 그만큼 저는 이제 우리. 프로보다는 사람을 보고 결정을 했는데 맞아. 그리고 이거 프로그램들을 네. 보니까 오빠랑 다 맞는 프로그램들. 오빠가 억지로 막 맞아요, 맞아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런닝맨도 이제 그 끝나면서 이제 그 제작진분 친한 분들이 이제 함께 하자 해서 이제 하게 돼서 제가 이제 또 그 덕분에 많은 또 사랑을 받게 되고 서로 이제 많이 예. 아 근데 런닝맨 오빠랑 싸우면 안 돼. 그냥 너무 he's too strong. 너무 세고 와. 근데 기술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오빠랑 한 번도 나가서 근데 같이 팀을 한 적이 없어. 그러게요. 맨날 재석 오빠. 재석 형이랑 유사하게 돼가지고 처음엔 재석 형이 찐으로 제시랑 하는 걸 불편해했었었는데 그 모습이 서로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이 케미가 워낙 좋다 보니까 진짜 많이 아프다. 오케이 대상을 받으면 쇼트뷰 오빠 나와줄 수 있어요? 아 대상 받고 쇼트뷰 못 나오겠네. 그니까. 그럼. 아 이거 못 나오고 있어. 아유 쇼트뷰 뭐 2시간도 찍지. 네, 출연료가 30만 원 정도. 아니 안 줘도 돼. 넣었어. 오빠가 그걸 받겠니? 야, 30만 원 줄 거면 넣었어. 30만 원 진짜 그래. 장난해요. 지금 상을 받았는데 대상을. 그래. 아 그리고 종국 오빠 이제 마지막 네. 팬들한테 소감. 오랫동안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이었다가 지금은 제가 이제 행복을 찾는 어떤 저희 또 일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재밌게 오래오래 함께 늙어가는 그런 한 연예인보다는 그냥 그 동네 오빠 같은 예, 친구 같은 그런 사람으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여러분 that was 김종국 오빠 and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또 불러주세요. 오케이 렛츠 고! 제시의 쇼트뷰에 연애 상담 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예! Yeah! 징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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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글벨. 안녕하세요, 언니. 아. 헤어져! 정지아처럼 안 돼! 안 돼!